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미니카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바로 제가 리뷰해볼 미니카는 바로 헤일로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요 하트 제품 중에 헤일로라는 로고 보이시죠? 이 헤일로 게임인데, 이 헤일로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그 FPS 게임의 원조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생각나시나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리고 카르마 온라인. 그리고 요즘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좀 어린 구독자분들은 서든어택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토록 우리나라에서는 카르마와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의 온라인 게임이 유행했던 반면에, 미주 국가에서는 엑스박스라는 콘솔 게임 아시죠? 게임기, 그 비디오 게임이 유행을 했었었는데요. 그 비디오 게임에 나왔던 그 차량을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헤일로라는 게임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당시에 미국에 처음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청소년 캠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캠프에는 무려 적어도 50개국의 학생들이 참여한 아주 아주 큰 행사였는데요. 거기 당시 캠프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들이 TV 모니터에서 총을 쏘는 그런 게임 장면을 보고 나서 정말로 신세계가 따로 없었었는데요. 그로부터 해서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헤일로라는 게임을 이제 같이 하게 되었어요. 헤일로라는 이 게임은 총 4명에서 총 최대 4명까지 이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FPS 총 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래서 이 핫딜 헤일로 시리즈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헤일로 UNSC 월스호기라는 이런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빠르게 하시려면은 워록이라는 게임이 우리나라한테 유행을 했었었죠. 서든어택이나 아니면 카르마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그냥 총을 쏘고 무기를 바꾸는 데 그치는 반면에, 워록이라는 게임은 내가 총을 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탈거 수단 같은 것들, 타 이동 수단 같은 것들을 또 타서 적을 섬멸하거나 할수 있었었습니다. 그것에서 이제 착안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게임의 역사는 게임 유튜버들이 더잘 리뷰를 할 테니,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UNSC 워트호기라는 하틸 원카에 들어있는 씬타임이라고 해서 영화나 이런 만화 같은 곳에 등장하는 것들, 차량들을 이미지카로 만들어 놓은 하틸 원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기관총이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미래지향적인 약간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미래 퓨처리즘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그런 퓨처리즘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퀴 같은 경우는 리얼라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 부분에 보면은 노스텝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게임 속에 있는 디테일까지 아주 잘 살린 원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NSC 권구스라는 이런 헤일로에 나오는 등장하는 차인데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카가 아니라 리얼라이더였지만 이거를 저한테 선물해 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그 모모카페 주인분이신데요. 여러분들이 미니카 TV를 열렬히 보시는 분들은 모모카페가 어딘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주인분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건데 이 휠은 원래 리얼라이더 바퀴지만 그분이 따로 교체를 해서 요것과 비슷한 휠로 이제 교체가 되어서 원래 제품은 좀 더 고무 바퀴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 바퀴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바퀴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기관총 이렇게 나와 있고 한 사람이 딱 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들이 같이 가미된 그런 차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런 무기들, 그러니까 향후 군대를 가게 될 어린 구독자분들은 혹여나 모르지만 요런 미래지향적인 차를 타실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끝나면은 두 대만 리뷰하고 너무 짧죠,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 나머지 세 대. 그러면 뭐 싹 다 똑같은 차량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런 이제 경찰차라든지 미니카들은 여러 대 같은 기종이 여러 대 있을수록 더 이제 재미있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죠. 개봉하였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분단을 딱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 분단 같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니카 경찰차뿐만 아니라 어떤 미니카든 이렇게 같은 기종으로 이렇게 세트화를 이루면은 굉장히 재밌는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차량만 한 대가 있고 좀 약간 지휘 차량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군단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여러모로 이제 여러가지 시도들을 하기도 하고 좀 약간 유튜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미니카라는 이 장르가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흔하지도 않고 유튜브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런 리뷰 같은 것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또 재밌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미니카 TV는 끝없이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미니카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